끝나고 노래방 갔던 기억은 선명하게. 아, 근데 노래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. 김원주 씨 딱 나타났을 때 밥 사주고 싶은 동생이었어요. 왜냐면 은희 누나는 저 대학교 선배님이세요. 연극과. 아, 그런 또 인연이 있었군요. 그 우리 유나 양이 막내잖아요. 2003년생. 네. 뭐, 김원준 씨와는 30살 차이인데. 저희는 쇼. 아, 쇼. 운동회 때나 이런 좀 큰 행사장에서 되게 많이. 맞아요. 아, 이거 쇼. 그때 네. 이거. 응원단이 많이 불렀죠. 같이 하고. 아, 부채. 같은 거나 그런. 아, 치어리딩. 막 좀 많이 맞아요. 나와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네. 이 방송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. 왜요?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너무나 즐겨 듣고 너무나 훌륭했던 음악들이 많은데 네. 그걸 다 소개할 기회가 없고 나만의 추억 같은데 히든 싱어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든 사람들인지. 우리가 아는 김원, 예. 감사합니다. 여러분만 믿겠습니다. 도와주세요.